그래도 조금 채웠겠다. 우리 후배님들 좀 만나볼까나? 얘들아, 99학번 선배님 왔다. 이번에는 제가 좀 약간 좀 추억을 되살려서 학교로 왔어요. 아, 잔디밭에 앉아서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아 그랬던 기억이.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을 좀 막 불렀는데 밖에 한 20명 정도 있던데 다 가버렸나? 공부하고 사장 생겨가지고 화성 그렇지. 아니, 나는 더 푸짐하게 시켜주려고 했더니 애들이 그냥 가버렸네. 아, 우리 학생들은 요즘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절대 내가 불편해서 간 건 아니잖아. 아유 진짜 아닙니다. 너는 내가 편해서 있는 거지? 절대 불편하지 않지. 정말 편하게 앉아 있는 거 같아요. 너 좀 많이 먹어야겠다. 최대한 편하게 앉아 있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같이 먹여주시네. 어떡해. 맛있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맛있습니다. 그래. 맛있어. 맛있지. 당연히 맛있지. 자, 이것도 먹어. 그래.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아, 그러면 저 저녁에 이렇게 한 잔, 호프라도 한 잔 이렇게. 호프요? 애들 다 데려와. 아니, 편하게. 아, 너 절대 안 불편하잖아. 그냥 편하게 와서. 교수님 전화 잠깐. 뭐 전화도 안 오는데. 내가 총장님한테 전화해 줄까? 수업 빼 줄게. 아, 우리 후배가 떠났습니다. 다른 후배들이 올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저에겐 항상 음식이 있잖아요. 이 아라동 일대의 맛있는 피자집 이쁜 김밥이랑 맛있겠다. 맛있는 떡볶이를 파는 곳에서 음식을 주문해 봤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듬뿍. 우리 어릴 적 그 추억이 탁 떠오르는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묵이 너무 좋아. 같이 먹어야지. 만두 속에다가 국물을 잔뜩 넣고 이렇게 먹는. 나 이런 게 되게 좋아. 오, 약간 노른자 약간 풀어가지고 약간 맞아. 찍어가지고. 노른자 진짜 맛있어요. 김떡은 진리죠. 떡볶이 양념으로 촉촉하게 샤워한 김밥. 떡튀순. 좋다. 흔히 맛보던 프랜차이즈 피자가 아닌 제주산 유기농 치즈로 만든 건강 피자. 금방 나온 그 우유. 구조한 그 우유의 향이 날 정도로 그 정도는 향이 좋습니다. 풍미가 좋아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호박, 단호박을 이렇게 넣어서 색감도 굉장히 이쁘고 치즈가 굉장히 풍미가 좋아요. 빵 끝까지 바삭합니다. 피자 떡볶이 좋아 우리 김밥 떡볶이 너무 사랑해. 제주에 수많은 우리 젊은 대학생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실래요?